보마. 네, 여보세요. 네네.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 가능합니다.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지금 일단은 27살 때 가입을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한 2년 되는데 2년 약간 안 되네요, 보니까. 네네, 맞아요. 예, 근데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지금 19만 원 보험료 자체도 비싸지만 이거 설계사 어떤 설계사예요? 아시는 지인분이에요? 아니면 인터넷 쪽으로? 누나가 간호사여가지고 네네. 이제 누나가 아는 사람으로 연계해서 들어온 걸로 아는데, 네네. 원래는 3달 건강검진을 받고서 이거를 이제 낮추려고 했는데, 네네. 네네. 건강검진 일정이 누나가 간호사여서 이제 할인해서 받을 수 있어서 그거를 계속 늦추다 보니까 네네. 지금까지 왔어요. 아, 그냥 아는 지인분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아, 그냥 지인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아는 지인이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암튼요. 지금 보면은 일단 이거 3종이에요. 해지원금 미지급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결론은 무해지 보험이에요. 아시죠? 모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납입 기간이 20년 납 100세 만기 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무해지 보험이라고 해서 20년 전에 그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예를 들어 20년 납입인데 19년 11개월 때 해지했다. 이러면은 보험료가 하나도 그 환급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그죠? 납입 기한이 끝나면 딱 20년째 끝나면 그때 환급금이 뭐 98%에서 뭐100%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어차피 해지를 안 하면 그 의미는 없어요. 네. 근데 보험료가 193,869원인데 저기서 지금 그때가 27세였으니까 지금 29세신데 보험 나이로 19만 원은 진짜 50대, 60대가 그렇게 다 풀로 때려야 나오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일단은 암이랑 뇌혈관이랑 허혈성이 지금 3대 진단금이 풀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100세 만기로 안 해요. 근데 80세 만기 좀 짧아 보인 감이 없잖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 10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그거 바꾸려고 그것도 생각을 했어요. 만기는 못 바꿔요. 아, 만기는 못 바꿔요? 네네. 해지를 하시던가 아니면 꾸역꾸역 유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만기는 한번 가입이 되면 픽스가 돼가지고 못 바꿔요. 그러면 네네. 요거를 20년 납부하면 네.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거기 회사마다 정책에 조금씩 따라. 틀린데, 이거는 거의 90몇 프로 나올 거예요. 98% 정도? 그럼 제가 네. 낸 금액의 98% 정도가 나온다는 그렇죠. 건가요? 20년 있다가. 예. 아, 근데, 20. 아직 18년 남았는데, 이럴 걸 욕하는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18년 남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20년 납, 80대는 좀 짧은 감이 있고, 100세는 좀긴 감이 있고, 90세를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3대 진단금이에요. 근데 상해 수두비 배, 뭐 골절, 화상,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후유장애가 있으세요. 여기 보면 중간에 3%부터 80% 네네. 미만 시에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80%, 3%부터 80% 미만이고 80% 이상. 그러니까 3%부터 100%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이거는 예전에 좀 선분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인데, 요즘에도 질병후유장애 찾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은 이거는 보험금 받은 분들은 제 주변에 없었어요. 내용이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질병후유장애에 대해 대충 아시나요? 어떤 거요? 질병후유장애 특약 질병 후유장애 후유장애. 네 이거 특약 혹시 알고 계세요? 후유장애라는 게80% 기준이면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 아닌가요? 아그 전도 되고요. 3%부터 돼요. 3%부터 아, 3%부터 되나요? 네네. 네. 여기에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고객님께서 막 허리 디스크 걸렸어요. 디스크 진단 받았는데 이걸로 해서 질병
상해는 아니에요. 질병이에요. 질병에도 어떤 후유장애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수술 안 하면 3%부터 5% 정도 잡아주고요. 수술하면 뭐 7%에서 아니면 15% 선까지 잡아주는데, 그렇게 되면 5천만 원 비례해서 나오는 거예요. 최초 1회가 아니고 건당. 네. 뭐 치아 5개가 빠져있다. 그러면 5% 장애예요. 네. 그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나오는 건데, 일단은 이거 5천만 원이 제가 봤을 때 보험료가 한 2, 3만 원 정도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더 낮추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질병 수두비는 괜찮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암 진단금이 얼마 나와 있죠? 제가 1억 그 천이에요. 진 1억 천. 1억 천대 네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네. 한 증권에 1억 천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니까 저한테 의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3천이나 5천 정도 하시는데, 그거 30대 미만의 젊으신 분들이. 근데 1억 천은 이건 너무 내리 그냥 때려 박은 거예요, 그냥. 1억 천만 원이면. 네. 그럼 뭐, 암에 걸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뭐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외감 진단비는 2천만 원 나와 있어요, 2천만 원. 이 네. 소외감이라고 하는 건요, 기타 피부암, 갑상쇄암, 제자리암, 경계선 종양. 이네 가지가 소외감이거든요. 네. 근데 이네 가지 암이 2천만 원이에요. 그 외에는 1억 1천만 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소외감은 좀 요즘에 많이 좀 일반암보다는 좀 적게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1억 1천만 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5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줄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20년이나 100세 만기가 아니고 90세 만기로 하면 보험료는 2, 3만 원더 저렴해져요. 네. 솔직히 요즘에 100세 만기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런데 솔직히 100세 만기로 했다 할지라도, 진단은 솔직히 80세, 70세 그냥 그 전에 거의 다 진단받아요. 근데 그냥 90세, 100세랑 보험료 차이도 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장 보시면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3천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근데 뇌혈관 허혈성 뭐 좋아요. 뭐 2천만 원, 1천만 원보다 3천만 원 좋지만 또 보험료가 비싸니까. 이 또한 80세나 90세가 아니고요, 100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보험료가 좀 비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자면 네. 지금 이거를 20년 동안 써야 제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넣어둔 돈을 근데 100세, 20년 후에 내가 그 차액 돈을 목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차라리 그냥 뒤까지 보장 위주로, 저축이 아니고요, 보장 위주로 생각한다면, 보험료가 부담되시니까 감액, 걔가 뭐 암진단금 1억 1000이니까 절반 5천만 원 줄이던가,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3천만 원이니까 뭐 1500이나 2000원 줄이면 보험료 내려가 있죠. 다소 아쉬운 점은 만기까지 조절이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더 내려가지만, 만기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면 일단은 진단비 자체는 낮출 수 있는데 네네. 이 걸려 있는 금액 자체는 낮출 수 있는데 이 만기 자체가 걸려 있어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보장 만기를 못 바꾼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뭐 보험료 부담이 없으면 19만 원 내도 되지만, 이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또 중간에 해지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는, 납입 기한 전에는 해지 환급은 아예 없다. 이게 무해지 보험의 단점이에요. 물론 일반 보험보다 원래 일반 보험은요, 3년 되면 뭐 20, 30%, 5년, 10년 되면 뭐 60, 70%, 그 20년 되면 뭐 70, 8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점점 올라가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80%, 70%, 60%, 나중에 만기가 되면 0%로 내려가요. 네. 그런데 무해지 보험은 20년 전에는 아예 해지 환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30% 정도 저렴해요. 근데 무해지 보험을 이 설계사가 얘기를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상담해 보니까 아예 모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저도 그러니까 소개 받고 그냥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무해지 보험은 솔직히 5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을 10년, 저는 항상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10년 유지한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0명 중에 10% 채안 돼요. 15년은 두세 명인 거고 20년이면 뭐 한두 명이겠죠. 물론
그 이상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솔직히 무해지보험이 저렴하다 할지라도 잘 판매하지를 말라고 그래요. 민원권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왜냐면 중간에 돈 필요하면 뭐 먼저 해지해요? 보험 먼저 해지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고객님도 거의 보험료 20만 원 납입하시는데 1년이면 240, 10년이면 2,400이에요. 근데 10년 뒤에 정말 힘들어서 해지했어요. 나중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학자금이나 뭐 주택자금 구입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해지했어요. 근데 10년 뒤에 납입한 보험료는 2,400만 원인데 해지 원금이 아예 없어요. 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받잖아요. 일반 보험은 그래도 7, 80%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무해지보험이 30% 저렴해요. 환급률 있는 보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눈탱이 맞은 거죠. 예. Nope. 이해하셨죠? 네, 네. 이해는 했는데 선택을 야, 지금 당장 선택하시란 건 아니고요. 제가 고객님이었으면은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차라리 무해지보험 좋아요. 저번 달 많이 판매했어요. 네네. 저렴하고 30% 저렴하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무해지보험은 선택한 건 맞지만 진단금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이가 29세신데 그 정도 나이에는 7, 8만 원, 8, 9만 원 이 정도 손이면 딱 적당해요. 실손보험 만원 끼고. 그래서 1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보험은 저축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보장성이에요, 보장성. 그러면 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해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는 솔직히 해지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보장 만기가 90세 만기였으면 담보만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담보를 줄어도 물론 보험료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일단 100세 만기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솔직히 그냥 저렴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간 말고 앞으로 돈쓸 일도 많으실 텐데 한 7, 8만 원, 6, 7만 원 선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8만 원 20만 원 선은 말도 안 선으로. 돼요. 이거 말고 보험이 실손보험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실손보험 따로 있죠. 얼마죠, 보험료가? 그거는 한 2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유지하시고요. 이것만 건강보험 20만 원을 한 6, 7만 원대로 낮추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암진단비 한 3, 4천, 내혈관 허혈성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선으로. 왜냐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뭐 1억 얼마 있고. 물론 그뭐월천 이상 벌고 솔직히 능력 되시면 그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보장도 길겠다, 담보상도 크겠다. 좋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걸려야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걸리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뭐 저출산본도 아니고 7, 8만 원 너무 좀 과도해요. 나이에 비해. 그래서 한 7, 8만 선을 하시고 나머지 12, 3만 원은 차라리 저축하셔라. 아니면 노후 대비 연금을 가입하시든 아니면 뭐 일반 적금 들어서 나중에 뭐 결혼 자금이든 뭐 여러 자금에 쓰일 때 돈을 비축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네. 조금 생각을 해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장 선택하지 마시고요. 납입한 보험료도 있으니까 생각해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네. 네. 일단은 이거는 제가 따로 생각해보고, 네네. 치아보험은 네네. 제가 지금 열어봐가지고, 네, 치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저번 때도 치아보험 한 50건 정도 판매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입돼 있어요. 예. 나중에 치아 안 좋으시면 또 하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